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되셨습니까? 시간이 빠르네요. 네. 또 만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을 때. 네. 주저한. 당황스러웠어요. 네.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저 고 박사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저 이소영 감독님 빨리 만나가지고, 이 치어리딩의 세계에 대해서 또 좀 깊이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바로 모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뭐 지난주에 얘기를 좀 듣고요. 네. 치어리딩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응원하고 그냥 네, 저, 예쁜 누나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이게 좀 하나의 스포츠로서 네. 종목으로서 굉장히 훈련도 많이 필요하고 네. 되게 어려운 종목이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에너지와 영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츠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오, 예. 네. 또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치어리딩은 스포츠. 새로운? 네. 새로운 스포츠. 네. 인과 동시에. 네. 새로운? 어. 새로운 생활 컨텐츠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가 네. 그 얘기를 좀 못 들었어요. 그 공연과 네. 공연을 하시고 이 치어리딩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네. 있었던 어떤 좀 뭐 누가 다쳤다거나 사고라든가 아니면 에피소드라든가 기억에 남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주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뭐 위에서 뛰고 네네. 뭐 몇 개 계단 만들고 점프하고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네. 황홀하고 재밌지. 멋지고 네.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위험해. 이게 보통 연습이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기억에 남는 거 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게 일단은 두 개가 생각이 나요. 이제 하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 이고요. 아, 네네. 하나는 조금 위험했지만 재밌는. 네. 일단은 제가 이불킥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이제 치어리딩을 전문적인 어떤 선수로서 치어리딩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감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고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응원수술을 들고 하는 거예요. 기술 테크닉은 좋아. 템포는 이렇고 기술은 내가 알고 있고 안무를 해갖고 세계대회를 싹 나갔어요. 근데 가서 대회장을 탁 들어서는 순간 제가 너무 좌절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응원수술이 이만한 거예요. 네네. 세계 선수들은 요만해요. 요만한 응원수술을 들고 네네네.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네. 저희는 이만한 걸 든 거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저희가 2분 30초 안에 지금은 네. 이제 2분 15초로 바뀌었지만 공연 시간이? 네. 네. 그 대회하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동작을 보여줘야 되고 네. 이게 태권도 지르기처럼 끊어줘야 돼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쬐끔하니까 탁 하면 탁 끊기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는 이만한 처지 탁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아니 뭐 여운이 남고 좋지 뭐 더 여운도 남고. 근데 태권도 지르기처럼 태권도 선수라고 탁 나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이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치어리딩이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네, 전혀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이게 이거지 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원 수술이 저희가 쓴 건 어떤 거냐면 경기장에서 프로 치어리더들이 쓰는 거예요. 멀리서 잘 보이게. 축구장, 야구장에서 하는 거, 농구장에서 하는 거, 네. 그런 거.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멀리서 짧은 거 하면 안 보인다고 해서. 그 동작을 그게 크게 보이는 거는 좋지만 네네. 뭔가 이제 점수로서 들어가는 네네. 그런 경연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가까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공기 저항도 사실 많이 받고 이게 뭔가 끊어지고 일치성을 가지기에는 절도가 좀 부족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갔다 와서 바로 해외 연수를 계속 떠났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터지든 해
겨울까지 이제 연수를 계속 다녔었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치어리딩을 하면서는 위험할 수 있는 제대로 안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동작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보셨을 때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응원 수술 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던지고 받고 하는데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이런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근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무리하게끔 올라가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무릎 위에서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서 두 발로 쓰고 한 발로 쓰고 뭐 한 다리를 잡고 쓰고 이게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서 어깨 위로 올라가고 그 충분히 연습이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애들은 높이 올라가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만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위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리를 하나를 들어볼까?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무릎 위에서 두 발로 섰다 뭐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죠. 두 발로 섰다 한 발로 서면 더 어렵잖아요. 중심 잡기도. 근데 한 발로 섰는데 그 다리를 뒤로 든다든지 앞으로 든다든지 예. 했었을 때는 무게중심이 안만 해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을 아래 단계에서 거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올라가면 위험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예. 거고 이제 하나의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예. 저희가 이제 위에 올라간 친구들을 받을 때 이제 두 사람, 세 사람이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받아낼 때는 이 떨어졌을 때 사람 무게가 더 가중이 되잖아요. 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네. 만약에 50kg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때 느낌은 더 틀리니까 몇 배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을 딱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게 탁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보통 이렇게 섰을 때 두 명이 이렇게 앞에 마주보고 서거든요. 이렇게 마주보고 서고 뒤에 한 사람이 서요. 근데 이제 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똑바로 마주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섰을 때 박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왜냐면 위에만 쳐다보고 떨어지는 걸 딱 봤다가 보면 이게 무거우니까 아무래도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숙여지니까 이 앞사람이랑 박치기를 하는 거여서 반드시 약간 비껴서서 이렇게 되게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규칙을 항상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데 한 방송에서 네. 이렇게 치어리딩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 방송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예. 그 무한도전팀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배워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그 일반인들한테 네네. 바로 그래 배울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까지 던진 거는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짝 뛰어서 이렇게 정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뒤에서 안전하게 다 받치고 했었는데 이렇게 쓰질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껴 쓰지를 않고 이렇게 마주보고 딱 마주보고 쓴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네, 네, 네. 초보자들이니까 또 이제 네. 까먹은 거지. 네. 그래서 탁 떨어지는데 다행히 이마 박치기가 아니라 이게 다행이 아니라 불행인가요? 네. 입술 박치기를 했어요. 아이고 입술 박치기를. 근데 누구가 멤버가? 아이고. 그 멤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방송에 아예 그게 나갔어요. 저는 이제 방송이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입술 박치기를 이렇게 되게 세게는 아니고 왜냐면 높이가 되게 높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선수들이 뒤에서 더 서포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입술 박치기를 저는 이제 선수들 이렇게 해서 이마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럴 일이 절대 없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이렇게 쉽게 또 대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대학에서도 체육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치어리딩 수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처음에 이런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단상 위에 이런 데 올라가서 뒤로 떨어지는 연습을 시켜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단상 밑에 그러니까 단상이 성인이 섰었을 때 높이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 단상 옆에 두 사람이 서서 이 친구를 받는 연습을 처음부터 시키거든요. 네네. 다른 팀 봐주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재밌는 거예요. 체육과 애들이다 보니까. 단상 위에다 의자를 갖다 놓고 의자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약간 그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매트망에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서. 네네네. 네.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네. 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험해서 절대 안 돼. 니네 여기서 뛰는 거랑 위에서 뛰는 거랑. 신났어. 체육과 애들은 그러다가 이마 박치기를 했었거든요. 와, 그거 어떻게 혹났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행히 뭐 그 무한도전 팀 같은 경우 뭐 입술이 터지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냥 살짝 부딪히는 정도에 있었는데 절대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체어리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근력이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는 잘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는 어깨까지 올라갔어? 나는 머리 위까지 올라갈 거야. 라는 경쟁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발레를 하면서 발레 이제 기본 바라는 거를 한 40분을 해요. 1시간 반 수업하는데. 나는 춤만 추고 싶은데 몸풀기를 40분, 5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오늘은 바 안 하고 센터하면 안 돼요? 이제 저도 이랬거든요. 맞아. 네. 센터면 뭔데요? 그러니까 춤추는 거. 춤추는 거. 그 바는 이 봉 잡고 계속 이렇게 기본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고. 오늘은 이거 빼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랬었거든요. 봉이 이제 베이스인데, 사실은. 네. 근데 그거를, 저도 그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렸을 때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제 지도자로서는 그게 근력이 안 돼서 위험한 거죠. 근데 기본은 그만하고 싶은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거, 그 필요성을 이제 크고 나서는 알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나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선생님 못 올라가게. 아, 근데 이 치어리딩 이 스포츠는 기본을 정말 잘 닦아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걸 잘하게 되면 어떤 거에 좀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선수로서는 그냥 운동 선수니까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고 당연히 힘들고 라는 부분이 있지만 선수들 말고 이렇게 취미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발레 배우고 어렸을 때 피아노 잠깐 배우듯이 라고 배우면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 네. 다른 운동도 다 좋죠. 뭐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치어리딩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힘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되지만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이 길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다른 운동에서 플러스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 리더십, 남을 이끄는 능력. 그다음에 이 치어리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종주국이라 그랬잖아요. 역대 대통령 출신 중에서도 이런 치어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는 프로 치어리더 그러면은 약간 뭔가 이렇게 세외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치어리딩을 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프로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스포츠 프로로서가 아니라 생활체육 예를 들면 취미나 생활체육인으로서 본다고 하면 이거 특정 연령 뭐 연령대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선수로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어느 종목이나 다 유리한 거는 맞죠. 근데 저는 치어리딩 종목의 다른 종목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농구는 키 큰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작은 사람보다는 축구는 100m를 막 10초 이렇게 뛰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20초 뛰는 사람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치어리딩은 이제 스턴트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치어리딩은 각자 그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학교 체육을 하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할 때 이 종목에 적합한 체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하는 건데 이 체어리딩은 키가 작고 마른 사람도 필요하고 나는 운동신경은 진짜 없는데 허벅지 하나는 튼튼해 라고 하는 친구도 필요하고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 다 들어갔잖아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뚱뚱한 사람 뭐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이제 체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치어리딩은 이 인원이 다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명씩 팀을 지을 때 학생들한테 자유를 맡기고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자, 포지션이 3개가 있어. 스파터가 있어. 뒤에서 받치는 사람. 그 다음에 밑에서 베이스가 될 친구들이 둘이 있어. 탑이 하나가 있어. 4명 중에서 니네들끼리 정해 라고 해요. 초등학생들은 또 상처받아서 네가 올라가고 네가 받쳐 이러면은 또 운단 말이에요. 내가 뚱뚱해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스스로 하면 아는 거죠. 이 친구를 들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힌트를 주죠.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이면
네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얘가 잡아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히 제가 잡아줬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올려야 돼. 그러면 얘를 올렸으면 좋겠어. 나를 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지. 그러면 너희들끼리 정해.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끼리 잡아서 올라가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치어리딩 이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이 스턴트 이 종목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응원 수술 들고 하는 응원 퍼포먼스죠. 퍼포먼스. 위험의 스턴트는 퍼포먼스가 제일 적합한가요?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정말 아크로바틱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근데 선수로 갈 게 아니라 취미로 하는 거라면 저는 이제 학교 체육에 있어가지고 선수가 아닌 이상은 믹스해서 시켜요. 응원 수술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그리고 합쳐서? 올라가면서도 아주 낮은 단계 무릎 위에 올라가는 단계는 사실 유치원생도 하거든요. 이제 무릎 위에 올라가는 단계는 그렇게 체중 차이가 극단적으로 나지 않아요. 막 30kg인데 80kg야 이러지 않는 이상은 4명이서 포지션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인원수 말씀을 하실 때요. 치어리딩 하실 때 25명을 24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가실 때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줄여나가고 있고 있는데, 16명. 근데 처음에 그럼 왜 24명으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세계연맹에다 물어봐야 될 문제겠지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세계연맹에서 정했지만 4인 1조예요. 한 그룹이. 그러니까 4명 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라고 한 그룹이 4명이서 하나의 산을 만들어요. 예, 하나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만들죠. 이게 한 그룹이 있는데 만약에 4그룹이다. 그러니까 16명이잖아요. 네네네. 예, 4, 4, 16. 예. 그럼 4그룹이서 뭔가 이 올라간 사람들끼리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24명 정도가 됐었을 때 마음은 6개잖아요. 6개가 뭔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이렇게 좀 거대하고 좀 보기에도 좋은 이런 그 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잖아요. 아트. 그래서 뭔가 그 여러 명이서 이렇게 손 잡고 쫙 벌리고 있는 거요. 네네. 그걸 진짜 위험해 보이던데. 그게 이제 피라미드라 그래요. 피라미드. 예. 그래서 한 그룹하고 그룹을 플러스 시키는 거. 그게 이제 뭐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되지만 손이 닿는다든지 발이 닿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 그걸 피라미드라 그래요. 그 피라미드가 연결이 잘 되는 거가 또 점수거든요. 근데 이제 세 그룹 이러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이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인원수를 좀 줄이고 있는 추세라 사실 몇 명까지 줄인다라는 거는 세계연맹에서만 고심을 하고 있겠죠. 그거는 뭐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기본적으로 생활 스포츠 안에 협업 리더십 이런 걸 중요시 여기다 리더십과 보니까 리더십과 그냥 보기만 해도 뭐 협동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서로 의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너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받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타협도 해주고요. 그 여러 가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그리고 배우 이렇게 하면서 익혀질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정말 그 스포츠 중에서는 그 보통은 스포츠의 축구든 농구든 협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협동심, 뭐 협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협업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던지고 받아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 있어야 되고요. 신뢰와 정말 세 명이 밑에 이제 서포터까지 베이스 둘에 갖고 세 명이 한 명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네 명이 마음이 전혀 맞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 밑에 두 명이 키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똑같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무릎에 올라가요. 되게 쉬운 예로 무릎에 올라가요. 그럼 이쪽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무릎 높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올라가서 섰을 때 한쪽 다리는 저기 있고 한쪽 다리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삐딱하게 서지잖아요. 이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큰 친구가 조금 더 낮춰주던지 무릎 높이를. 그래서
작은 친구는 더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죠. 내가 더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든지 이 높이를 맞춰줘야지 되겠죠. 예, 만약에 던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하나 둘 셋 했는데 한 사람이 박치야 이러면 옆으로 날아가겠죠. 난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했는데 하나 둘에 누가 땡겨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나 약간 박치가 있어서 엇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안 되겠어. 네. 나 박친데. 그래요. 고박사님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안 되겠어. 예. 네. 그럼, 자, 그러면은 이게 저기 제가 보니까 피겨 페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부부나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연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로 안 사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밀접하게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안았다가 놨다가 호흡 안 맞으면 위험하고 내가 얘를 아끼고 얘를 내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날카로우십니다. 날카로우세요. 저는 뭐든지 연인을 보거든요. 야, 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고 이게 하다가 보면 이게 파트너가 그 파트너랑 계속 페어처럼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안무 루틴 안에서 내가 이 그룹의 베이스가 됐다가 저 그룹의 서포터가 됐다가 이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랑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파트너 스턴트라고 둘이서만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파트너 그건 좀 사기죠. 사기는 친구들이 해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사귄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까 사겨지는 것도 있고 사귀면서 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없지는 않은데 사귀다가 시작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하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야 왜 이렇게 못 받아. 아니 헤어져 나 딴 사람한테 갈래. 그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럴 수 있어. 나 됐어 나 쟤한테 받아달라고 그럴 거야. 그러고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 때문이가 절대로 없는 게 이게 스포츠가 둘이 맞지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둘이 맞지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정말 터무니없이 이렇게 던졌어 나는 일로 떴는데 지가 여기 와서 받아서 못 받았어 이거는 명백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돌아서 올라갈 때 여자가 너무 세게 돈다든지 이제 남자가 주도적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돌렸을 때 여자가 이 친구를 못 믿고 이렇게 겁을 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헤어져야 돼. 헤어져. 예. 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호흡을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도 많이 들고 사귄다니까요. 사귀는 몰랐나요 제가? 네, 사귀는 친구들이 다 사귈 거야. 아니 피규어도 봐봐. 이거 남자가 휙 던지면 여자가 확 돌아가고 딱 스케이팅을 딱 예쁘게 하잖아요. 네. 그거 몇 번, 몇 천 번을 연습하겠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가 되는데 그래서 사귀는 거죠. 아 일리가 있네요. 네. 네. 선수팀 중에서도 사귀는 팀이 있긴 했죠. 있을 거예요. 많진 않고 그냥 한두 그룹 정도는. 아니 없던 애 정도 생길 것 같은데요. 없던 애 정도? 그러니까 던졌어. 떨어졌어. 딱 안아 받아줬어. 네. 근데 그 품이 따뜻해.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아, 받는 사람. 좀, 아,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잠깐. 우리 이렇게 아니라. 잠깐. 우리 돌아옵시다. 다시. 그래. 그, 이 치어리딩 이 분야가 그 말씀하시길 전 연령층, 내지는 가족, 이웃 사촌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신경이 쓰이는 게 어르신들, 아이들 이 대상별로 조금씩 또 유의할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어른들도 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조심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유치원 학생들도 이제 팀을 많이 만들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통해서 메시케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무릎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무릎 자세 이렇게 하고 굉장히 쉬운 자세로 저희가 했었고 이제 그 친구들은 자신감 어떤 구호를 외치고 자신감을 외치고 이런 위주로 해서 이제 응원은 그거예요. 눈에 띄게끔 파도타기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가 똑같이 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거 구호 외치는 거 근데 그 구호는 전 연령층 대상으로 유치원 애들이 소리가 제일 커요. 소리 진짜 잘 내요. 귀엽다. 네, 그래서 뭐 렛츠고 이러면
그 걔네들이 굉장히 그 소리도 잘 내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뭔가 자신감, 기술 위주가 아니라 재미 위주. 아, 그런 걸로. 네, 재미 위주.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예. 그래서 취미가 아닌 그런 코스를 밟아왔고, 학교 졸업해서도 이제 예술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왔고, 이러고 치어리딩을 제가 이제 그 응원 수술 이만한 거 들고서는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해외 연수를 계속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강조하는 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는 제가 국가대표 감독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입시 애들만 가르치면서 대학을 책임지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했거든요. 근데 아,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애들을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심하게 몰아붙였었는데,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몰아붙였었는데 재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뭘 잘 가르치면 됐지 재밌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갔는데 계속 수업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게임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서 이 게임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이 동작을 재밌게 배우기 위한 기초로 그 동작이 훈련이 될 수 있는 게임들을 계속 만들고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어리딩이라는 어떤 딱딱한 스포츠가 아니라 응원 문화로서 저희가 응원 문화는 사실 그래요.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서 힘내. 누가 만약에 스케이트 선수인데 넘어졌어. 그럼 괜찮아 힘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도 응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응원 문화로서 저희가 되게 그런 거는 학생들 데리고 그 소아암 병동 이런 쪽에 이제 우리 치어리딩 초등학생 팀 데리고서 거기 가서 응원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봉사하러 간 거죠, 사실은. 그런 친구들한테 봉사를 해서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를 했는데 거기에 온 친구 하나가 그 소아암 병동에서 완치가 돼서 이 소아암 병동에 그거를 무슨 밤 이런 무슨 밤 그 소아 뭐 이런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응원해주는 그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치어리딩이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응원 수술 들고 막 현수막 마지막에 짠 뭐 해가지고 뭐 KU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치어리딩이네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스포츠로서의 운동으로서의 치어리딩은 운동의 치어리딩인데 그 실생활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보면서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공연에서 관중들한테 봤을 때 편안함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들 경기를 보면 가슴을 졸여요. 혹시 떨어질까? 맞아.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근데 관중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관중들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확연하게 운동선수의 치어리딩하고 이 관중을 리딩하는 편안함의 치어리딩은 기술이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치어리딩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어떤 자신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일치성, 소속감, 저희가 이제 팀 구호를 무슨 뭐 은성 유치원 그러면 뭐 은성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팀의 자기 유니폼에 은성 이렇게 써요. 근데 치어리딩 유니폼 어떤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네. 일체감과 유니폼에 항상 자기 팀 이름을 가슴에 붙이게 되었어요. 어느 팀이나 그러니까 어떤 소속감도 있고 뭔가 그 팀이랑 팀원이랑 할 수도 있고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스타트는 하실 수가 없고요. 그렇죠. 네네. 어르신들은 어떤 걸로 왜냐면 여기 실버 전문가시거든요. 그 실버 체조 약간 성격을 좀 띄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네. 실버 체조처럼 그러니까 뭐 이 어르신들이 막 무릎 뭐 반무릎 자세로 앉았다가 섰다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사실 수는 있지만 짚고 일어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운동에서 편측성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쪽을 쓰는 운동, 뭐 예를 들면 골프, 뭐 테니스 이렇게 한쪽만 쓰는 운동보다 어르신일수록 양측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 편측성 운동보다는 왜냐면 어르신들이 이제 중심 잡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은 이제 넘어지시면 큰일이잖아요. 우리는 넘어졌다 그러는데 어르신은 낙상. 그렇죠. 네. 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무리한 동작들보다는 약간 걷는 것. 걷는데 이제 치어리딩스럽게 걷는 댄스처럼 걷는 다양한 걷는 박자들이 있어요. 해서 응원 수술 들고 응원 수술 들면 굉장히 어르신들 또 신나하시는 것도 있고 그 어르신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어르신들이 허탈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사회적으로 내가 소속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뭔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뭔가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고 예, 그런 느낌들에 대한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대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아예 뭘 알아, 그 어르신이 뭘 알아, 약간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어르신들한테 그 팀이 있고 소속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그거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손녀, 그 또 자식분들이 꽃다발 사갖고 막 오세요. 오, 네.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나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자신감 있고 저는 이제 지적장애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못할 줄 아는 일반 친구랑 지적장애우랑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 애는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저 뒤에서 뭔가 이렇게 그걸 하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인판 큰 거를 들고 돌아다니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신나게 구호를 외치고 너무 잘하는 거 보면서 부모님이 막 오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슈가 돼갖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찍자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의 자신감 훈련인데요? 네네. 어르신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게 얼굴 다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좀 우리가 외국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외국 분들은 그런 거 없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출연은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이런 걸 내보내자라고 했었을 때는 좀 그렇고 청각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귀가 안 들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회나 이렇게 해서 팀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렇게 소문이 나서 스타킹의 작가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안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네. 음악에 맞춰갖고 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면서. 그래서 출연을 해달라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직장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모여서 그 청각장애우 팀들이 모여갖고 안무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서 스타킹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 유명해지다 보니까 너무 연락이 많이 와갖고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네.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선생님, 그 가족들끼리 하면 어떤 게 또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족끼리는 이제 자식들이 아주 아기 때는 모르는데 조금 크면 딸은 아빠를 조금 이렇게 멀리 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우리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이. 왜냐하면 그 유치원, 미취학 아동, 유치원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 가족이 있고 그다음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인 가족 그다음에 이제 뭐 사춘기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10대 성인 뭐 그다음 성인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족이 전부 단지 아니면 특히 이제 어느 가족의 형태를 초등학교 요즘엔 초등학생들이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고학년쯤 되면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런 시점이 다가오면 저희 딸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엄마 아빠랑 얘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스킨십은 생각할 수도 없고 라는 그게 있죠. 되게. 그리고 또 아빠는 또 딸이 또 그렇게 크고 이러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좀 있나봐요. 아무래도 초등학생 그 고학년 딸은 나홀로 방에 내 방에 이런 걸 나홀로 내 방에 다큐를 많이 찍는다고 소통, 합니다. 소통이 단절되네. 네. 그래서 이런 가족끼리 그 소통하는 시간 처음에 모이면 팀 이름부터 정해라고 해요. 가족별로 이게 종이 한 장 주면서 네. 그러면 팀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자식들이 팀 이름을 정하면 부모님이 따라가는 형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엄마 아빠 누구가 아니라 그냥 팀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 뭐 이렇게 어떤 팀 그러면 이 팀 이름을 왜 정하게 되냐라는 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팀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몸 푸는 것도 그 약간 접촉이 있게끔 짝체조 비슷하게끔 몸을 푼다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 발 이렇게 누워요.
그럼 발끝을 맞대고 자전거를 타요. 아, 네네. 네. 이렇게 가까이, 엉덩이 가까이 붙이고 다리를 위로 들어서 발바닥을 붙이고 서로 자전거를 타요.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몸을 푸는 것도 붙어서 풀고 스트레칭도 붙어갖고 짝끼리 풀어줄 수 있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가족끼리 화목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빠가 이제 와서 하시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 아빠가 굉장히 든든하구나. 왜냐면 아빠를 믿고 올라가잖아요. 엄마를 믿고 올라가진 않아요, 보통. 위로 올라갈 때는 아빠를 믿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믿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 그, 넘어지는 교육부터 시켜요. 그럼 이제, 앞에 딸내미들, 아들내미들은 앞에 쭉 서가지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쓰라 그래요. 그리고 아빠 보고 뒤에, 한 두 걸음 뒤에, 서 이 친구가 이렇게 똑바로 넘어지는 걸 잡으라 그러죠. 근데 그걸 제가 알려줘요. 그래서 한 친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일로 와봐. 너는 나를 믿니? 그러면은 네. 그리고 너 날 뭘 보고 믿어?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리고 날 믿고 그러면 뒤로 넘어져 그대로. 꼼짝하지 말고 다리 딱 붙이고 이렇게 서서 뒤로 그대로 넘어지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통은 이렇게 엄마 아빠는 무서우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받을 자신이 있고 감을 아니까 이만큼 가요. 그래갖고 얘가 뒤로 요만큼 가면 내가 받아주겠지 했는데 들가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다리를 떼서 뒤로 뒤로 가요. 이게 상상되시죠? 이렇게 섰어요. 뒤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뒤에 없는 것 같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다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믿는 거지. 네, 못 믿는 거예요. 네. 딱. 그래갖고 나를 믿어? 그랬고 너 아빠는 믿어? 그랬더니 아빠 못 믿는다 그런 애들 장난으로 못 믿어요 이러지만 다 아빠를 믿죠. 그래서 받으라 그러고 이제 받는 요령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 절대로 이 T자세에서 이거 T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T자세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 얘가 아버지가 이 팔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딱 껴요. 근데 너희가 주의할 점은 이러고 꼼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빠가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탁 꼈는데 아우 간지러워 이렇게 되면 못 받아. 아 간지러워 이러면 쑥 빠지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것만 아니고 딱 버텨 이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아빠 물론 밑에 그 매트를 깝니다. 예, 푹신한 매트를 깔아요. 그래서 놓치진 않죠. 보통 아빠가 딸내미나 아들내미를 놓칠 정도의 힘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받아내세요.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하지만 아빠를 믿고 뒤로 이렇게 가는 과정부터 가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신뢰, 되게 작은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끼리의 어떤 소통.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적인 거를 떠나서 그런 어떤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퍼지면 내 자식을 옆집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니까 옆집 사람한테 이 자식이 이 옆집에 있는 자녀분이 자식이랬다. 네. 네. 아 자식 맞죠. 네. 자녀분이 네. 올라갈 때 위험해 보이면 옆에 있는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뛰어가서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떤 그게 사회 전체로 퍼지면 그게 진짜 진정한 어떤 치어리딩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협동성, 사회성. 콘서트, 음악 콘서트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기억나시죠? 콘서트 이렇게 할 때 스타가 이렇게 딱 넘어지고 이러면 팬들이 우리 이제 사실 뭐 우리 이제 락 페스티벌 우리나라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아시죠? 네, 맞아요. 네, 그 맞아요. 랩소디 맞아. 보헤미안인가? 거기서 보면 이제 저기 물체처럼 받아주는 락스타가 이제 그 군중 속으로 던져줘요 자기를. 던져지는 거. 그럼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근데 스매시라고 그래요. 그걸. 스매시. 그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팬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했어. 네. 날랐는데 팬들이 만약에 이거를 안 받아봐. 네. 안 받고 다 피해봐. 그러면은 그냥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치어리딩은 내가 볼 때 사회성, 협동성, 신뢰감, 그리고 배려 요게 있는 운동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이거 실제로 참여하신 그 감독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여하신 요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 요 프로젝트에 들어와가지고 하시면서 이 남들에 대한 배려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다르게 뭐 느꼈다든지 그런 말씀을 또 하신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배려 저는 이제 이 가족 치어리딩을 하면서 이게 보통 이제 한 학기 단위로 끊어져요. 근데 한 학기가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은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아~ 야외에서 했었어요. 아~ 근데 마감이 안 됐으면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레벨이 배웠으면 점점 올라가는 레벨인데 새로 들어오시면 어차피 그 피아노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다시 하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이면 이제 자식들이랑 더 크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애들도 그렇죠. 커서 아이 뭐 그런 데가 안 가 이렇게 네, 할 것 같고 이제 아빠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이제 관절이나 이렇게를 받쳐주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비면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대기본을 걸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 내내 하셨죠. 1년 내내.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끝나고 얘기하는 게 후기라고 그러잖아요. 후기. 네. 후기가 굉장히 좋단 말씀이시네요. 네. 반응이. 네. 반응이 좋아서 이 그 지역 주민하고도 친해진 거죠. 사실 뭐 옆동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동 전체에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몰랐는데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네. 그분들끼리 뭔가 이런 이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수업 시간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내드려요. 그거 보고 확인도 하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저희가 이제 외부에 나가 있으니까 매트를 다 저희가 들고 올려야 되잖아요. 네. 물도 들고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생들이 이제 세 명 네 명이 있었는데 다 그 물을 저희가 들고 날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공원에서 큰 공원에서 뭐 인천 대공원 이런 데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다 옮겨주시고, 옮겨주시고 끝나고 나면 매트도 치워주시고 저희를 처음에 이제 한 학기 때는 그런 거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해주시고 이제 감사한 게 그 옆쪽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자식 둘이랑 왔는데 아빠가 출장 가서 엄마가 저기 아빠가 없는 경우들이 간혹 그 주에 아빠가 오늘 못 오셨어 이런 게 생겨요. 네네. 그럼 서로 다른 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해주시거든요. 거의 뭐 공동체네, 공동체.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주시겠어요를 못하는 거예요, 코시국이니까. 그걸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네.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요. 베이스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는 해주는데 그 이쪽에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해주시는 건데 바뀐 것 같아요, 가족이? 이러면 이게 하셨다고 이렇게 그 사이에 친해지신 거예요. 저희 모르게 술을 한잔 하셨는지 어쨌는지. 근데 거기 가고 더 나으시네요. 잘하시네. 이런 멘트 하시면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정말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운동이구나. 근데 자, 우리가 그 좋으신 말씀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다 초보들이잖아요. 네네네. 아이들도 있고 네네. 교육을 또 아무리 선행학습이나 교육을 아무리 시킨들 또 초보자들한테는 또 이 안전교육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거기서 사고들도 또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다치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치는 경우들이 꽤 많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지발에 지가 걸려서 넘어져갖고 발목이 뭐 이렇게 삐는 경우도 생기고 지발에 지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왜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건 이제 선수들이 다치는 경우는 이제 상해의 빈도가 조금 그 높고 그 좀 난이도를 좀 높게 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게 욕심이 생기죠. 더 잘하고 싶고 여기서 한 50cm 떴다 떨어지는 거랑 여기서 6m에서 두 바퀴 반 돌고 떨어지는 거랑은 이게 틀리니까 떨어졌을 때 보통 위에 있는 친구들을 밑에 있는 친구들이 놓친다고 어머 이렇게 놓치지는 절대로 않아요. 실수로 뭐 이렇게 미끄러져 놓치더라도 어디든 잡고 충격이 완화가 되지. 그렇지. 맨바닥에 하면 생각하고 그러면 그 선수들 말고 일반인들은 이 안전 부분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지도교사 없이 영상을 보고 따라해요. 아,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네. 네. 그렇죠.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그쵸. 게 어떻게 잡는지 손 모양이 정확히 안 보여요, 영상에. 이게 무슨 강의 영상이 아니라 공연 영상인 거예요. 그 지도자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네. 처음에는. 네.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간단하게 좀 배워볼 수 있는 동작이 있을까요? 좀 빠르게 한번 간단하게 동작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스턴트 덤블링을 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아니, 네. 아니 간단하게 지도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움직여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네. 앉아서 왜냐하면 오차림도 그렇고 앉아서 뭐 마이를 버틸 수도 없고 네. 좀 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앉아서 손으로 저희가 여기가 문화야 놀자 시니어 네. TV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문화야 문화야 놀자 놀자 문화야 놀자 네. 문화야 놀자 시니어 TV 이렇게 할게요. 네. 문화야 놀자. 문화야 놀자. 놀자 시니어 TV 예 좋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요. 선생님 저기 구민정 박사님께서는 위에 하이브이 하이브이 예 저희는 로우브이 로우브이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좀 제가 오늘 응원단장 복장 같지 않습니까? 좀? 네 맞습니다. 복장도 이렇게 아 네네 네, 응원단장 맞습니다. 컨셉으로 좋습니다. 박수를. 저희가 이제 막 난이도 있는 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해서 저희는 밑에부터 할 거예요. 네. 문화야. 문화야. 놀자. 놀자. 네. 문화야. 놀자. 놀자. 네 되시죠. 네. 문화야 놀자 시니어 할 때는 제가 네. 이쪽부터 이렇게 갈게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시. 시. 아니 한, 한 손은 하이브이고요. 한 손은 허리손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 니 해야지 니 어 어 되셨죠? 네, 시니어 티 티 이거 티 모션 이름 어 티 티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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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게요. 잠깐만요. 네, 고 박사님만 네. 잘하면 돼요. 한 가지 브이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주먹을 불끈 쥐면요 알파벳 스몰 E가 주먹에 보여요. 에? 보이시나요? 알파벳 스몰 E가 주먹에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아, 네, 이거 보여. 보이죠? 인체 신비. 네. 네. 알파벳 스몰 E가 숨어 있어요. 네, 이 네. 스몰 E를 앞으로 보여주는 게 예의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지어낸 야, 얘기고, 뭐 응원 수술이 동그랗지가 않고 타원형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랑 이렇게랑 틀려요. 아. 자, 자, 해볼게요. 클랩. 자, 네. 박수 치서 네. 가볼게요. 시작. 문화야. 문화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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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니. 어. T, B. 네, 맞습니다. 네. 잘했죠? 네. 처음 한 거 치고 잘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 진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째려봤어, 지금. 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어, 저기 잠 깼어요? 어우, 네. 죄송해요. 잠 깼어요, 잠 깼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문화야. 문화야. 놀자. 놀자. 시. 니. 어. T. B. 야, 완벽해, 완벽해.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시니어, 우리가 이제 시니어 팀이라서 정말로 말 그대로 너무 다행이다. 시니어 팀 하나 만들었다. 아, 네. 우리 시니어 팀 만들었어. 아, 프로그램이 되게 신기한 프로였어요. 간단한 동작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역시 쉽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성취감 네. 참 있었습니다. 네. 하고 나서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아, 네. 결국은 틀렸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소영 감독님 앞으로 목표 네. 계획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이제 치어리딩 대표팀 엘리트에 있다가 생활체육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생활체육을 떠나서 이제 치어리딩 문화 이쪽으로의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또 이제 다양한 그 교육 대상을 가지고 이제 최종 목표는 저희 어떤 치어리딩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있어서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어떤 치어리딩 문화를 전국에 퍼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 이렇게 오늘 저희 그 치어리딩 이소영 감독님과 열정적인 네. 시간을 네, 재밌게 가지고요. 가졌고요. 또 하나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놀자. 힘들었어.